One, two, three, and.안녕하십니까. 얼굴이 꽉 찬 방송. 하지만 내용은 덜 찼죠. 아,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원석 기자를 모셔봤습니다. 네, 아주 큰 뉴스가 하나 폭탄이 터졌더군요. 아, 네, 아닌가요? 참 안타깝습니다. 네. 무슨 일 있었죠?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 제품군에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8올림 계획을 발표했죠. 아, 아주 일정, 좋은 뉴스네요. 네, 일정 계획은 아니고 네. 제품 이거 8올림 해주겠다. 뭐가 있었나요? 6가지 제품이었는데요. 갤럭시 탭 10.1이랑 갤럭시 탭 8.9 가장 최근에 출시된 태블릿 PC 두 종, 그리고 갤럭시 노트, 갤럭시 S2, 갤럭시 S2 LTE 또 있나? 빠진 게 있나요? 여섯 종류였습니다. HD LTE도 했나요? 갤럭시 S2 HD LTE까지. 아. 근데 왜 난리죠? 삼성전자가 사실 그 8올림 계획 발표한 거는 가장 빠른 거예요. 네.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네. 제조 업체들에 비해서 네. 8올림 계획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대처했는데 네. 그 사용자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갤럭시 S가 8올림 대상에서 좀 빠져 있다는 그런. 아니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살린 주인공이라. 그러니까요. 또 판매도 어마어마하게 됐고. 예, 네, 잘 팔렸다면서요. 전 세계 비공식적으로 전 세계 2천만 대. 오. 국내에서만 500만 대. 와. 이렇게 많이 팔린 제품이 8올림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. 또 사용자가 또 많으니까 불만이 좀 폭증하는 거겠죠. 아, 그 삼성전자 입장은 뭔가요? 삼성전자 쪽 공식 입장은 메모리 방식이 좀 그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돌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. 그래서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공식 입장입니다. 그럼 뭐 넥서스 X인가요? 넥서스 S는 하드웨어가 거의 비슷한 쪽에 예. 예, 하드 넥서스 S는 이제 레퍼런스 폰인데 갤럭시 네. S랑 하드웨어가 비슷해요. 예. 뭐 CPU 사용도 비슷하고 메모리 용량도 비슷하고. 하지만 그 메모리 그 방식이 갤럭시 S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구글 쪽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넥서스 네. S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8올림 계획이 있답니다. 아. 넥서스 S는 올라가는데 네. 갤럭시 S가 안 올라가니까. 실은 저도 아는 분한테 좀 전화 좀 해봤습니다. 뭐라 하던가요? 어디 아는 분인가요? 밝힐 수 있나요? 밝힐 수 없죠. 다치지 않습니까? 삼성이 추적하면 위험한 사람들이지. 네. 뭐라고 해요? 의지와 비용의 문제라는데요. 아, 갤럭시 S를 8올림 하는 게 삼성전자의 의지와 비용의 문제다. 그렇죠. 뭐 하드웨어 좀 다 똑같다. 할 수 있다. 근데 의지와 근데 비용 때문에 안 하겠다. 이런 건가요? 뭐 그런 얘기죠. 그러니까 너무 오픈 소스니까 막 너한테도 고친 거야. 갤럭시 S에서? 네. 초창기 모델이니까. 예. 진저브레드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거 하려면 다시 만들어야 돼.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라. 저 같으면 다시 만들겠는데. 글쎄요. 뭐 이것도 뭐 삼성에 대해서는 삼성은 또 뭐 말이 안 된다 이럴 수도 있는데 사용자를 좀 포용하는 어떤 네. 그런 정책이 좀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진짜 나꼼수를 많이 보셨나봐요. 삼성전자 분들도. 왜요? 빅녀슬 제대로 날려. 쫄지마! 이랬는데 어?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서 안 쪼는 것 같아. 그레이트 빅녀신가? 어, 그런 것 같아. 어, 크리스마스라는 게 그러면은 네. 그 쫄지마는 삼성전자한테 해주는 말인가? 삼성전자 네, 쫄지마, 네. 2천만 사용자 쫄지마 뭐 이런 건가? 아, 좀 안타깝습니다. 이게 뭐 진짜 문제가 네. 발생하거든요. 이제 이게 진정한 싸움이죠. 그 더 큰 네.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란 어, 왜요? 그 어떤 예상이에요. 그러니까 네. 갤럭시 S도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이런 어떤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는데 네. 과연 지금 나오고 있는 최신 제품들은 뭐 분명히 구형 제품이 되거든요. 네. 그럼 구형 제품들은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거죠.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우려는 안 가져도 될 길이 할 것 같아요. 어떤 의견이시죠? 어, 뭐 1년간의 어떤 시행착오 그 다음에 뭐 그건 이제 준비된 거고 이번에 뭐 6종 정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면 이미 그 구조는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초기 나왔던 거잖아요. 시장에 막 대응을 하려고 했던 거. 그러니까 네. 그때 거는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좀 그렇죠. 이제 구조가 1년 동안 됐다. 네. 1년간 그래서 지금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이후 뭐 J, K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이 될 수도 있다. 뭐 제가 장담할 건 아닌데 네. 그렇죠. 삼성한테 물어봐야죠. 네. 근데 그거는 뭐 그런 구조가 된 거 아니냐 어느 정도. 그러니까
급한 불은 껐는데 그때 나왔던 그 제품은 뭐 워낙 오픈소스였으니까. 그러면 갤럭시 S2, 사, S2 사실 건가요? 안 사는데? 저는 다른 거 사죠. 어떤 거요? 갤럭시 넥서스 사실 건가요? 네. 올해 안에 살 것 같습니다. 올해 안에 산다는 게 벌써 몇 달째인지 모르겠어요. 아 죄송합니다. 네. 진짜 삼성이 글로벌 스마트폰 사용자로 아니 사업자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공해 가고 있는데 이 전 세계 사용자 2천만 그다음에 뭐 윈도우의 전례도 한번 있고 그게 약점일 수 있거든요. 그 사용자들이 배반당했다는 느낌,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상처죠. 네, 상처. 그거는 삼성한테도 상처인 것 같아요. 사용자한테 뿐만 아니라. 아. 그래도 당한 사람이 더 힘들어.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.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네.